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은 최대 10개의 해외 명문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징성을 가진 도서관으로서 동서양 지식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학습 공동체 구축이라는 기관 비전을 담아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 정보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점진적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IGC 도서관은 보다 나은 창의성 개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기준 도서관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주말에는 휴관합니다. 또한 학기준 운영 시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학 기간에는 평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휴관합니다. 공사기간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4월 초에 개관하는 3층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 2층 순으로 5월 중순에 개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공사 상황에 따라 도서관 이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기간 동안 도서관 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도서관은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시어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2022 해외교육기관 부문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니코리아가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하은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7만 명대에 육박했습니다. 23일 기준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9만 명에서 17만 명대로 뛰며 소위 말하는 더블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11만 명 중 45.5%가 미접종자임이 밝혀지자 어린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처에서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백신은 만 12세 이상에게 사용되는 백신의 주요 성분인 토지나메란을 3분의 1로 희석해 사용되는 용법이며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어린이용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로 성인과 아이의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성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식약처는 한국 화이자제약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대부분의 증상이 경증이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심근염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5세에서 11세용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확진자가 2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2월 3주차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보면 전체 확진자의 98.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정점은 3월 중순경으로 추측되며 이때 일일 확진자는 25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자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은 수동감시 체제로 일괄 전환됩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감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의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설에서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 및 음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대학들이 일부 혹은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IGC 대학들은 모든 대면 수업들이 교육부의 지침하에 진행될 것이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화된 각 학교의 수업 방식에 대해 양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대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교의 대면 수업을 권고했지만 일주일 내에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각 학교 총원의 5% 이상이 확진될 경우 실습 과목을 제외한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총원 10% 이상이 확진될 경우 실습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모든 학교들도 각기 다른 대면 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겐트대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의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습 과목은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학년, 4학년의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본교에서 초빙된 교수님들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유육주립대학교는 수업 총원이 40명을 넘지 않는 수업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는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의 비대면 수업을 끝내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대면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IBS 양정금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2022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해외교육기관 부분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타대학교는 2021년 입학생과 다문화 교환학생의 증가로 국제적 캠퍼스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유타대학교에 대해 이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30일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2022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해외교육기관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학기 128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작년 대비 입학생 수가 10% 늘었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캠퍼스에서 온 교환학생 40여 명을 포함해 학생 54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이는 유타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호재입니다. 또한 유타대학교는 전체 신입생 가운데 20%가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 8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질 만큼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대학 의료센터 서비스 품질 1위에 선정된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를 캠퍼스에 도입했는데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대학 의료센터 서비스 품질 1위에 선정된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를 캠퍼스에 도입했는데요. 통칭 CMI라고 불리는 이 CMI 아시아는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녀 향후 행보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힐 대표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미국 주립대 교육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이번 수상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전공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BS 이지성입니다. 순위코리아가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이례적으로 시행되는 첫 대면 수업인데요. 2019년 이후 순위코리아의 첫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방역지침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학생들이 지켜주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순위코리아가 봄 2022학년도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숭이코리아는 이번 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로나 발병 연도인 2019년 이후로 실시되는 첫 대면 수업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추세인 만큼 학교 자체의 코로나 예방 방침에 대한 기준도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증상인 기침, 콧물, 열, 두통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그 즉시 교수님께 보고를 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했으며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된 학생은 최소 일주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순위코리아는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일주일간 정규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은 교수의 개인적인 지침에 따라 완강하지 못한 수업들을 메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과는 개별적으로 교수들에게도 방안 지침이 내려졌는데요. 학생들에게 대면, 비대면 두 가지의 수업 방식을 전달할 것을 당부했으며 학생들의 책임, 그리고 학교 자체의 거리 두기 방안도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 IUC 전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첫 대면 수업인 만큼 학생들의 자체적인 거리 두기와 전면 강화된 방침으로 전 교직원을 포함한 학생들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BS 이현희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날씨는 대체적으로 맑을 것이며 온난했던 낮의 기온에 비해 저녁에는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연수구 날씨는 낮 최고 기온 10도, 밤 최저 기온 영하 3도로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강수 확률은 3%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풍속은 3.3m/s로 남서풍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관측되오니 장시간의 외출은 되도록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큰 일교차는 이번 주 내내 지속해서 나타날 전망이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맑을 예정이며 목요일 낮 또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나 목요일 저녁 강수 확률이 35%로 늦은 밤에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 외출 시 우산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의 강수 확률은 각각 40%와 49%이며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강수 확률이 60% 이상으로 5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것으로 3월 7일 월요일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박하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go!